지금 이 벽을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세요. 단열 효과가 있는 결로 방지용 퍼티. 퍼티. 네, 그게 핸디 코트고요. 네. 그거 하고 그리고 택배 박스 종이. 택배 박스.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택배 박스. 네, 택배 박스 네. 종이가 필요합니다. 먼저 종이 상자를 벽돌 모양으로 잘라주시고요. 벽에 단단히 붙을 수 있도록 종이 상자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바닥에 핸디 코트가 묻지 않도록 커버용 비닐을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저희 집은 그렇게까지 많이 춥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얇은 택배 박스를 이용했는데, 만약에 집이 추우시다면 스티로폼으로 하시면 더 단열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종이 상자를 원하는 곳에 붙이면 1차 완성. 이때 벽돌을 쌓듯 촘촘히 상자를 붙여주면 훨씬 높은 단열 효과를 볼수 있겠죠? 어떠세요? 종이 상자만 붙였을 뿐인데 벽돌 분위기가 확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수작업을 통해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장갑은 필수. 고무장갑도 괜찮으신데요. 이 얇은 라텍스 장갑을 낀 이유는 느낌이 질감을 느껴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고무장갑, 이제 빨간 고무장갑으로 하시면 둔탁해서 네. 좀더안 나와요. 이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밀가루 반죽 같죠? 적당량을 떼셔서 너무 적당량. 두꺼울수록 단열 효과는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욕심을 내셔서 한 번에 떡 하고 붙이시면 안 마릅니다. 그래요? 한참 걸려도 안 마르고요. 마른다 해도 금이 가요. 너무 얇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얇게 하셔서 여러 번 바르시는 게 좋고요. 겉칠을 덧바르실 때는 꼭 마른 후에 바르셔야 합니다. 완전히 예, 완전히 마른데. 마른. 종이 상자를 붙인 벽에 핸디 코트를 얇게 문질러서 발라주세요. 꼭 꼼꼼히 문지르듯 발라주세요. 볼록볼록. 종이 상자의 입체감을 잘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도구가 아닌 손을 사용해서 벽돌의 약간 거친 질감을 살려주는 것도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렇게 분위기도 잡고 냉기도 잡는 가을벽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고수님이요, 이 재활용품을 이용해가지고 뚝딱뚝딱 가을 소품을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요, 제가 요걸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혹시 이걸로도 가능하실까요?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금방. 10분 안에요. 먼저 작은 컵라면 용기와 컵라면 주위를 감쌀 포장지, 그리고 종이 받침대를 준비해 주세요. 포장지 위에서 컵라면 용기에 곡선을 따라 그리면 컵라면 용기와 딱 맞는 포장지가 완성됩니다. 이제 번거롭게 포장지를 여러 번 잘라서 붙일 필요 없겠죠? 이제 완성된 포장지는 모양대로 잘라서 컵라면 용기에 풀칠을 한후빙 둘러서 붙여주세요. 남는 부분은 용기 안쪽으로 꼭꼭 숨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종이 받침대로 겉면을 꾸미면 끝! 작은 화분과 꼭 맞는 알뜰한 화분 케이스가 완성됐습니다. 게다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화분 포트 크기에도 딱 맞는데, 이게 살짝 공간이 남게 떠요. 예. 길이가, 네. 그래서 물바지가 없어도, 물바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오, 그렇겠어요, 진짜. 휴지심도 반을 잘라서 가을 분위기에 포장지를 붙이면 멋진 냅킨 링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특별한 날에 알뜰 냅킨 링을 준비해 보세요. 섬세한 배려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답니다. 고수와 함께한 가을 소품 인테리어. 만들어진 소품으로 거실을 꾸며봤는데요. 처음 싱그러운 여름 향기로 가득했었던 거실이 이제는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작고 알뜰한 가을 소품만으로도 아늑한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벽을 장식할 수 있는 소품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네. 소품이에요?
벽에 이제 액자로 장식을 해보려고 해요. 액자 뭐 이미 시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아, 그냥 액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버려지는 역시 택배 상자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액자 틀이 될 종이 상자와 입지 않는 헌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꾸미기용으로 좋은 종이 받침대와 쓰고 남은 종이 포장지, 또 가을색을 입힐 페인트와 원하는 모양의 스텐실을 준비해줍니다. 먼저 종이 상자를 사용해서 액자 틀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액자 밑판용으로 사용할 포장지를 크기에 맞게 자른 뒤에 밑판에 종이 받침대를 붙여줍니다. 이제 틀 두께에 맞춰서 헌옷을 자르고 액자 곳곳에 고체풀을 칠해주는데요. 그 다음 천이 울지 않게 꼼꼼히 붙여줍니다. 앞쪽 모서리 남는 천은 안으로 접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시고요. 액자의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천을 붙여서 마무리해줍니다. 빠져나온 천을 가위로 정리하면 더 깔끔한 소품이 되겠죠? 이제 액자 뒷면에 아까 만들어뒀던 액자 밑판을 붙이면 알뜰살뜰 종이 상자를 활용한 액자가 완성됩니다. 그 인터넷으로 스텐실 도안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프린터로 자기가 원하는 그림 같은 거를 뽑으신 다음에 칼로 이렇게 오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액자를 더 예쁘게 할 스텐실 도안을 만들 차례. 원하는 색상의 페인트와 붓을 사용해서 사용할 만큼의 낙엽을 만들어주세요. 색색의 낙엽을 자르면 집안을 단풍으로 물들이는 가을 소품이 탄생합니다. 완성된 낙엽을 액자 중앙에 붙여서 예쁜 가을 액자를 만들어보세요.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정말 가을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액자인데요. 자, 그럼 이걸 좀 장식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네. 네. 어떻게 붙이면 조금 더 예쁘게 붙일 수 있을까요? 삼각형도 예쁜데 일단 3개 정도일 때는 쭉 가시는 게 좋고 눈 시선 정도에 가시는 게 가장 액자는 예쁜 위치거든요. 만약에 이게 아주 큰 거 세 개일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붙이셔도 괜찮으세요. 또 여기 하나에 또 팁이 있었네요. 좀 알아두시면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액자가 떨어지지 않게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쪼르륵 액자를 붙여주면 끝! 이렇게 단풍을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단풍으로 물든 액자가 거실을 가을 향기로 물들여 놓은 것 같죠? 자연에서 얻고, 쓰고 남은 것을 다시 쓰고, 그렇게 알뜰하게 완성된 가을 인테리어.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어쩜 이렇게 카페 같다. 굉장히 시원한 느낌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요, 이 집안 가득 따뜻한 가을 향기가 물씬 나요. 네. 아, 정말 포근한 느낌마저도 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진짜 인테리어의 고수세요. 제가 오늘 또 우리 고수님을 위해 준비한 왕관이 있습니다. 아, 우리 고수님, 진정한 고수로 임명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한 거지만, 첫 만남이에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면을 가장 예쁘게 꾸미시면 예쁜 인테리어가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을 아름답게 하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어때요 장원씨? 이제는 돈 드리는 인테리어가 아니라요.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거라고요. 아, 장원씨 뭘 몰라. 내가 바로 가을 소품 인테리어의 고수!